자, 이제 모니터로 나오게 한 것까지 우리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좀 멋있게 하기 위해 이 친구를 써볼게요.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데, 에이, 당연히 이렇게 꽂으면 안 되고요. 여기 보면은 표시가 있어요, 여기. 이 마이너스, 빼기. 더센 뺄사의 빼기 표시가 있는데, 어? 웬일, 여기 컨트롤에도 빼기 표시가 있네? 빼기 표시끼리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빼기끼리 맞게 하기 위해 요렇게 내리시면 돼요. 오, 깔끔하게 일체형처럼.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잘 결합이 됐네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 이 친구, 플러스, 덧셈 표시가 있어요. 여기, 덧셈. 요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럼 이제 2인용으로 잘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조정이 되나 봐야겠죠. 일단 지금 상태가 이두 개를 다 인식한 1인용 상태라, 여기 보면 떠요. 그래서 움직일 때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가로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세로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가서, 이 원형 움직이시는 게 보이죠? 네, 설정 들어가서 컨트롤러 있을 거예요. 컨트롤러와 컨트롤 잡는 방법 변경 순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하나 할당되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하고 SLR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뀐 거 보이죠? 가로로 바꿨어요. 아까는 세로로 했잖아요. 세로로 이제 안 하고 가로로 잡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시 궁금하다고 다시 볼게요. 설정으로 가야 돼요. 뭐든지 뭔가 이런 환경을 바꾸겠다면 여기 톱니바퀴 들어와서 버튼을 눌러요. 전 이번 가로로 해서 여기가 A 버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으신데 일단 쭉쭉 내려갑니다. 컨트롤러와 센서 가시고 조이스틱이든 뭐 방향키 돼서 오른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맨 위에 컨트롤 잡는 방법 순서 변경. 원래 A 버튼 있던 위치에 걸 누르면 되는데 이제 헷갈리니까 여기 떠요, 여러분. 결정은 오른쪽에 있는 거다.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결정. 사용하려는 컨트롤러에 뭐 LR 눌러주십시오 이러라는데 L이랑 R이 그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이야 뜻입니다. 어딨냐? 얘네 둘이에요. 레프트 라이트. 요걸로 쓰고 싶다 하시면은 얘 버튼을 그냥 누르는 거예요. 네, LR 누르니까 일로 할당되는 게 보이죠? 초록색. 두 개를 동시에 쓰고 싶다 그러면 요 하늘색도 넣어서 동시에 누르니까 딱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준비되면 뭘 누르래요? 이걸 누르러 나오네요. 요 버튼 누를게요. 됐습니다. TV 출력부터 할게요. 저 모니터 연결했으니까 여기 TV 출력 들어가셔서 오른쪽 TV 해상도 자동인데 그냥 1080으로 할게요. 요즘에 FHD가 아닌 게 없어서 그냥 최대 해상도로 하겠습니다. TV 사운드에 제 스피커는 스테레오로 했습니다. 소리가 안 날 수가 있는데 왜 소리가 안 날까요?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HDMI 케이블은 영상이랑 음성? 음악을 한 케이블로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려면 모니터의 경우에는 모니터에 스피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 모니터 스피커가 없어요. 이 PC는 제 PC 본체에 연결돼 있어서 소리가 안 나요. 아, 그러면 내가 스피커를 두 개를 사야 되냐? 아니, 그럴 필요는 없죠. 이 스피커를 어디 연결하면 되냐? 모니터 연결하면 돼. 보통 모니터 자체에 스피커가 없는 모델은 저기에 단자가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모양 구멍에 넣어주면 돼요. TV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일단 모니터 제 이거를 여기에 똑같은 구멍에 하나 있어요. 헤드폰 단자라고 그냥 아예 대놓고 있는데 여기 꽂겠습니다. 여기 꽂으면 돼요. 어쨌든 모니터까지 연결했네요, 오늘 이렇게. 다행히. 이제 우리가 닌텐도 스위치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모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대로 이제 쓰시면 돼요. 다음부터는 세세한 팁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